뭐냐면 이 동아시아 개체 오스플란스 아종의 그 마녀 개체 중에 약 절반 정도가 겨울철에 유부도에서 월동을 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. 아마도 유부도가 이 동아시아 개체군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지역이 아닐까. 서식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.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 배설물에 있는 그 DNA를 동정을 함으로써 그 이게 어떤 먹이를 이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일단은 파악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일단 먹이가 어떤 먹이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서식지 그 개체군 보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정 서식지에서 어떤 먹이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 어떤 먹이 만약 먹이가 부족하거나 어떤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먹이원이 변화함에 따라서 개체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. 유부도 월동 개체군의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분석함으로써 이 개체들이 한국 내에서만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외 중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유부도의 월동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요. 그리고 번식 지역에서 채집을 추가를 해서 그 지역의 지노타입과 월동지인 유부도의 그 지노타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.